하체 근력 운동 후에 상체 유산소한 그룹은 하체 지방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건입니다. 특정 부위 살 빼기의 가능성을 보여준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 앞으로 저와 성우쌤이 직접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연구인지 소개해 보면 8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12주 동안 주 3회 운동을 한 그룹은 상체 근력 운동 후에 하체 유산소 사이클 30분 다른 한 그룹은 하체 근력 운동 후에 상체 유산소 사이클 30분 이렇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간에 간섭이 없게 운동을 시키고 12주 후에 부위별 체지방 감소를 DEXA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지방 감소는 비슷했지만 상체 근력 운동 후에 하체 유산소 그룹은 상체 지방이 더 많이 빠졌고 하체 근력 운동 후에 상체 유산소한 그룹은 하체 지방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기존의 특정 부분 살 빼기는 불가능하다는 연구들은 대부분 근력 운동 또는 유산소 운동 한 가지만 진행하였지만 이 연구는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를 적용하여 특정 부분 살 빼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특정 부분 살 빼기가 가능했는지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지만 가설은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에 비해 지방 분해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는 근육 주변의 지방 조직으로 혈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지방 분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늘어난 혈류를 타고 지방 분해 호르몬이 근력 운동 중인 근육 주변의 지방 조직에 더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지방이 녹아나오게 되고 이때 유산소 운동으로 녹아나온 지방을 태우게 되면 그 부위의 지방이 집중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인원이 총 16명으로 적기 때문에 그 효과가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라는 살 빼기의 국룰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해도 손해볼 것은 없어 저희가 직접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성우쌤은 지난 9월에 트리거짐에 입사하여 4개월 동안 약 20kg를 감량했지만 열증이 있어 가슴 아래쪽 지방이 상대적으로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 주 3회 케이블 디클라인 플라이를 8에서 10회 5세트 세트간 휴식 시간 30에서 60초 실패 지점 직전까지 강도 있게 진행하고 유산소 40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도 있게 근력 운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운동하는 부위의 피하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연구들의 공통점이 세트간 휴식 시간을 30초로 짧게 하여 대사 스트레스를 높이거나 사이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원 RM의 70에서 90%의 고중량을 이용한 웨이트처럼 강도가 높은 운동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부분 살 빼기의 중요한 열쇠를 높은 운동 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대회 막바지 커팅 기간에 월수금 전신 웨이트, 화목토 4에서 60분 사이클로 루틴을 구성하였는데 막바지까지 엉덩이와 등 하부 부분이 살이 잘 빠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대회 준비는 화목 주 2회 유산소 전에 힙 스러스터와 클로즈 그립 랩을 8에서 10회 실패 지점 직전까지 5세트 세트간 휴식 시간 30에서 60초 진행 후에 사이클 40분으로 진행하여 지난 대회보다 엉덩이와 하부 등 주변의 지방 제거가 더 수월해지는지 관찰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표본이 많아야 정확성이 높아지므로 여러분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가 있다면 고강도 웨이트 후에 30에서 40분 유산소 적용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도 약 한두 달 후에 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